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아이패드를 사용하는지 하나씩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제일 먼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? 지금 제가 여기 빨간불 깜빡깜빡 있는 거 보이시죠? 화면 기록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제가 앱을 따로 깐 것도 아니고요. 아이패드에 있는 기능이에요. 요거를 눌러서 마이크 온, 오프도 할 수 있고요. 영상을 만들기 너무 좋아요. 제가 아이패드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이런 거를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아주 편리합니다. 그래서 아이패드 하나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때, 온라인 수업할 때 뭐 LMS 영상을 이걸로 그냥 만들어서 하기도 했었어요.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제 아이패드의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정보는요, 일단 일반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. 12.9 인치에요. 아이패드 프로 4세대입니다. 256기가 짜린데요. 지금 101기가 남았습니다. 왜냐? 저는 아이패드로는 악보 보는 거 외에는 많이 하진 않아요. 뭐 문서 이런 것도 보긴 하지만, 그리고 영상을 찍거나 하더라도 아이클라우드로 바로 이제 이게 업데이트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용량 걱정은 안 하고 요즘에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 앱에 대해서 이제 설명 좀 드릴게요. 이거는 일단은 오르가니스트들을 위한 거니까 이거부터 먼저 얘기할게요. 여기는요, 여러분, 제가 정말 강추하고 싶은 성경 앱이 있습니다. 갓피플 성경. 요거는요, 정말 무료고요. 누구나 다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, 이거를 이제 설치를 한번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성경을 정말 한 번에 다 볼 수가 있어요. 막 원하는 구절 딱 누르니까 이렇게 나오죠.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그러면은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됩니다. 핑크색 형광펜으로 칠했어요. 또 얘도 칠해요. 그리고 요거를 북마크도 할 수가 있습니다. 북마크 추가 뭐 이런 식으로요. 네. 아니면은 다시 얘를 길게 누르면은 취소도 할 수 있어요. 성경을 보기에 너무너무너무 좋습니다. 이거는 개역 개정판이죠. 네. 또 여기도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. 구매하는 거는 요 밑에 또 있고요. 세번역부터 해서 있고요. 쉬운 성경, 우리말 성경, 개역 한글, KJV 뭐 이런 식으로 영어 성경까지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. 급할 때 성경책 못 가지고 다니실 때는 이거 하나 있으면 정말 편해요. 그래서 요거는 오르가니스트라면 꼭 아이패드에도 하나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페이지에서도 제가 서류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. 키노트에서는 뭐 수업 시간에 쓰는 PPT 같은 거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파워포인트도 좋긴 한데요. 저는 키노트가 훨씬 더 좀 손에 익어서 그런지 편하더라고요. 스캐너는 저는 아도비 요거 쓰고 있는데요. 요게 정말 저는 유용했어요. 요거는 나중에 또 제가 굿노트 설명해 드리면서 한번 좀 이야기해 볼게요. 메모장, 요거 메모도 정말 잘 쓰고 있어요. 스캔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앱은요, 이는 음악 뭐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인데요. 시벨리우스는 악보 그리는 앱, 요 스텝패드는 뭐 제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. 피아스코어는요, 원래는 제가 피아스코어를 쓰지 않아요. 근데 포스코어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피아스코어 쓰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무료 버전으로 받아놨어요. 일단은 아주 급한 뭐 클래식 악보들 뭐 이런 것들을 찾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베토벤인 것 같은데 이 사람. 네. 이렇게 하면은 뭐 검색이 된다고 하는데 오르간 하면은 오르간 악보들이 막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. 오, 많아요. 급할 때 여기서 뭐 찾아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오선지도 있으니까요. 이런 거 뭐 아주 잘 활용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안 해. 괜찮아. IMSLP. 네, 요거 많이 쓰시죠? 이거는 뭐 구글에서 검색하면은 바로 나오는 뭐 제목 쓰고 PDF 하면은 뭐 100% 나오는 이제 곳인데, 이것도 앱으로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앱을 다운을 받아 놓기는 했어요. 그래서 뭐 요런 식으로 악보들 뭐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. 이렇게 바로 다운 받아가지고 뭐 구글에서 바로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 앱에서 찾으셔도 되는데요. 저는 구글 들어가서
검색 사이트에서 그냥 쳐도 나오는 건데 굳이 앱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. 어쨌건 오늘의 주인공 포스코어를 소개합니다. 따단. 이거는 이제 제가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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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는 앱입니다.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. 제가 이거 없으면은 연주 못해요. 네, 좀 오버해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. 이렇게 제가 악보들을 막 많이 갖고 있어요.